안녕하세요. 수정쌤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미지수가 두 개인 2차 방정식에서 알아볼 건데, 2차 방정식인데 미지수가 두 개래. 지금, 자, 미지수가 두 개인 2차 방정식. 자, 부정 방정식이랑 연결이 되는데, 부정 방정식은 어떤 경우냐면, 일단 식의 개수랑 미지수의 개수를 비교했을 때, 식의 개수보다 미지수의 개수가 더 많아요. 예를 들어서 식의 개수는 하나인데 미지수는 두 개. 이런 거지. 자, 요렇게 미지수가 두 개인 2차 방정식에 대한 이야기예요. 자, 이런 경우에는 자, 해를 딱 하나로 특정을 지을 수가 없어. 그러니까 만족하는 해가 굉장히 여러 개가 생기는 경우죠. 그럼 예를 들어서 x랑 y가 곱이 4야. 그럼 우리 이거는 자, 1하고 4의 곱일 수도 있고 2하고 2의 곱일 수도 있고 4하고 1의 곱일 수도 있고 자, 5의 곱일 수도 있냐면 다른 얘기를 해주지 않는 경우라면 막 4분의 1하고 16의 곱일 수도 있고, 그쵸? 그래서 지금 우리가 잡을 수 있는 XY 순서쌍의 개수가 무수히 많죠, 그쵸? 그래서, 자, 식의 개수보다 미지수 개수가 많아서 하나로 순서쌍을 확정을 지을 수 없어. 이런 방정식, 하나로 정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린 뭐라고 하냐? 부정 방정식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럼 이런 부정 방정식의 경우에는 식 하나와 자, 식의 개수가 부족한 대신에 항상 뭐가 따라 나오냐면 조건이 따라 나오는데 이때 그 조건에는 정수 조건과 실수 조건이 있어요. 자, 첫 번째. 정수 조건이 나오는 경우에는 문제 어떻게 푸냐면 항상 1차식의 곱으로 좌변을 표현하고 1차식과 1차식의 곱이 정수가 되도록 이렇게 해서 만들어주는데 예를 들어서 어떤 경우가 있냐면 자, x, y 빼기 3x는 2야 라고 했는데, 여기서, 자, xy가 정수야 라는 조건이 따라 나왔어. 미지수가 두 개인데, 식은 하나예요. 대신에 뭘 줬지? 정수 조건이 따라 나왔어. 그럼 정수 조건이 따라 나오면, 우리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두 1차식의 곱이 정수가 되도록 만든다고 했죠? 자, 여기 x로 묶이고, y-3. 요렇게. 자, x가 정수, y도 정수니까 y에서 3을 뺀 값도 정수죠. 자, 정수의 곱이 뭐가 돼야 되지? 2가 돼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경우의 수 1, 2, 2, 1, 마, 1, 마, 2, 마, 2, 마, 1로 딱 특정이 되죠. 그쵸? 그래서 이때 순서상 어떻게 나오냐면 x가 1인 경우 y-3이 2가 되니까 y는 5. 자, x가 2인 경우 y-3이 1이 되니까 y는 4. 자, x가 마이너스 1인 경우, y-3이 마이너스 2니까 y가 1. x가 마이너스 2인 경우, y-3이 마이너스 1이 돼야 되니까 y값이 2. 이렇게 해서 순서쌍이 나오게 될 거예요. 됐나요? 그래서 이렇게 정수 조건이 주어진 경우는 어떻게 한다? 두 1차식의 곱이 정수가 되도록 만든 다음에, 자, 곱해서 정수가 나오는 순서쌍을 쫙 잡아주는 거예요. 됐죠? 자, 그리고 두 번째. 실수 조건이 나왔을 때는 문제 어떻게 푸냐 하면, 우리 실수의 가장 큰 특징은 뭐지? 실수라 하면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 실수는 제곱했을 때 항상 어떻죠? 0보다 크거나 같아요. 그쵸? 그래서 얘를 이용을 할 거예요. 그래서 실수 조건 나오면 항상 어떤 식으로 문제를 푸냐면 완전 제곱식의 합이 0이 되도록 잡아요. 그래서 제곱 더하기 제곱이 0이다. 이러면 어떻게 돼야 되지? 제곱 더하기 제곱이 0이 되려면 자, 요놈도 0이 돼야 되고 요놈도 0이 돼야 되죠. 요렇게 안에 요렇게 정리를 해서 이 식, 하나의 식 안에서 두 개의 식을 끄집어내는 거지. 요렇게 해서 문제를 풀어주게 돼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보면 자, 얘로 x제곱 플러스 2x 플러스 1 플러스 y제곱 플러스 6x 플러스 9. 이렇게 대놓고 주진 않을 텐데, 쌤이 그냥 예로 드느라고 조금 쉽게 예를 들었어요. 이렇게 나오고, xy가 실수야 라는 조건이 나왔어. 일단 실수라는 걸 보면, 우리 제곱이 항상 0보다 크거나 같다를 먼저 생각하고, 자, 제곱식을 찾아줘요. 완전 제곱식을. 그럼 여긴 이렇게 해서, x 플러스 1의 제곱 만들 수 있고, 이렇게 해서, 아이고, 이거 잘못 썼네. 이렇게 해서, 여기를, y 플러스 3의 제곱을 만들어줄 수 있고, 제곱의 합이 지금 0인 거죠. 그쵸? 자, 제곱의 합이 0이 되려면 여기도 0이 돼야 되고, 여기도 0이 돼야 돼. 따라서 x 플러스 1이 0이니까 x는 마이너스 1이 나오고,
y 플러스 3이 0이니까 y는 마이너스 3이 나오고, 이렇게 해서 방정식을 풀어줍니다. 자, 기억을 해야 될 것. 식의 개수가 미지수의 개수보다 부족한 경우에는 항상 뭐가 따라 나온다? 자, 요런 경우에는 항상 뭐가 따라 나와? 조건이 따라 나온다. 조건이 따라 나와. 그 조건에는 뭐가 있냐면 정수 조건과 실수 조건이 있어요. 정수 조건이 나올 경우에는 두 1차식의 곱이 정수다라고 표현을 한 다음에, 자, 곱이 요 숫자가 되는 아이들을 쭉 찾아서 순서쌍을 잡으면 되고, 실수 조건 나오면 우리 실수의 가장 큰 성질인 제곱이 0보다 크거나 같다를 이용해서 항상 완전제곱식의 합이 0이 되도록 잡은 다음에, 자, 각각의 식이 0이 되는 미지수의 값을 정해주는 겁니다. 자, 정수 조건의 부정 방정식 필수 예제 문제 풀이입니다. 자, 다음 방정식을 만족시키는 두 양의 정수 xy의 값을 구하시오. 우리 아까 내용 설명하면서 쌤이, 자, 무슨 조건이 나왔을 때 정수 조건이 나오면 어떻게 풀라 했죠? 정수 조건이 나오면, 정수 조건 보자마자, 아, 1차식 곱하기 1차식은 정수가 되도록 식을 정리를 해줘야 된다라고 했었어요. 맞죠? 그래서 여기 맞춰서 식을 한번 정리를 해볼 거예요. 자, 일단은 여기 지금 공통으로 보이는 게 뭐죠? 공통으로 보이는 게 y니까 y로 묶어주면 여기 x-1이 잡힐 거고, 그럼 지금 여기 x-1이 잡혀 있으니까 여기도 지금 x-1이 잡히게 뭔가를 만들어 볼 건데, 자, 요식 마이너스로 묶어주면 어떻게 나오죠? x제곱 플러스 1이 돼. 근데 x제곱 플러스 1은, 자, x-1로 인수분해가 되는 식을 만들 수가 없어요. 그쵸? 그래서 어떻게 할 거냐면 x-1. 자, 요거 요식을 x제곱 마이너스 1이 되게 만들 거예요. 자, 여기서 다시 요로 돌아가서 여기서 지금 요 단계로 넘어오겠다 이거예요. 여기서 x-1을 잡았으니까 여기도 x-1이 나오게, 자, 마이너스로 묶고 x제곱에 요렇게 인수분해해서 x-1이 나오도록 마이너스 1을 만든 거지. 자, 플러스 1을 만든 거죠. 그쵸? 플러스 1을 만들었으니까 다시 어떻게 해줘야 돼? 없던 걸 만들었으니까 1을 빼줘야 되고, 요 마이너스 1은 원래 있던 놈이고, 그쵸? 그래서 식을 요렇게 정리를 할게요. 그럼 x-1을 y 빼기 요 부분이 x-1, x 플러스 1 이렇게 되고, 마이너스 2는 넘겨주면 되죠. 자, 여기 지금 x-1이에요. 쌤이 잘못 써서 그렇지? 자, x-1로 묶어주면 여기 어떻게 되냐면 y가 남고, y 빼기 x 플러스 1 이렇게 되겠죠. 자, 요 값이 2다라는 거고, 이쪽에서 넘어와서 계속 정리해보면 이게 x-1이라는 1차식과 여기 y-x-1이라는 1차식의 곱이 뭐가 되냐면 2가 돼요. 자, 곱이 2가 되도록 만들어 볼 건데, 곱이 2가 되는 경우 xy가 두 양의 정수라고 했어요. 그럼 지금 요수가 양수가 돼야 되니까 2가 되고 1이 되는 경우, 그 다음 1이 되고 2가 되는 경우, 자, 곱이 2인 경우 요수를 양수로 만드는 거, 2, 1, 1, 2 이렇게 두 가지 경우가 생기겠죠. 맞나요? 그럼 여기서, 자, x-1이니까 x 값은 3이 되고, 자, x에다가 3 넣어주면 여기 어떻게 되죠? y-4가 되는데 얘가 1이 돼야 되니까 y의 값은 5야. 이렇게 정리를 해줄 수 있어요. 첫 번째 경우는. 그다음 두 번째, x-1이 1이 되는 경우니까 이때 x는 2가 되고, 자, x자리에 2 넣어주면 y-3이 2가 되니까 이때 y의 값 5가 나오겠죠. 그쵸? 그래서 우리가 찾는 거, x가 3인 경우 y는 5가 되거나, 또는 x가 2인 경우, 자, y 값이 5가 되거나, 이렇게 해서 두 쌍을 찾아줄 수 있게 되겠네요. 자, 실수 조건의 부정 방정식. 자, 필수 예제 문제 한번 같이 풀어볼게요. 자, 다음 방정식을 만족시키는 두 실수 xy의 값을 구하여라 라고 했고, 지금 x제곱 플러스 y제곱 마이너스 2y 플러스 1은 0이라는 방정식이 주어졌어요. 자, 지금 보니까 식의 개수는 하나인데 미지수의 개수는 몇 개냐면 두 개고, 이때 어떤 조건이 따라 주어졌죠? 실수 xy라는 실수 조건이 따라 주어졌어요. 자, 실수라는 조건이 나오면 항상 실수의 가장 큰 성질인 제곱이 0보다 크거나 같다를 생각해서 문제를 풀어줘야 된다 그랬고, 자, 여기서
완전 제곱식을 잡아볼 건데 x는 그 자체로 일단 제곱. 여기는 여기가 y-1의 제곱이죠. 그쵸? 자, 제곱의 합이 0이 되면 어떻게 돼야 되지? 자, 얘도 0이고 얘도 0이 돼야지 합이 0이 될수 있죠. 그쵸? 왜냐면 제곱은 항상 0보다 크거나 같으니까. 자, 얘가 양수가 나오면 얘가 음수가 나와야지만 합이 0인데 이런 일은 있을 수가 없어요. 제곱이기 때문에. 그쵸? 둘다 0이 돼야 되고 따라서 x값은 0. y-1이 0이므로 y의 값은 1이 되죠. 그쵸? 그래서 xy의 순서상 x는 0, y는 1 이렇게 나오게 되겠어요. 이해되셨죠? 자, 두 번째 문제 같이 풀어볼 건데 두 번째 문제 보면 x제곱 플러스 2y제곱 플러스 2xy 플러스 4y 플러스 4는 0이라는 식이 주어졌고 이때 우리 다음 방정식을 만족하는 두 실수 xy를 구해줘야 돼요. 근데 이때 우리 어떻게 하면 완전 제곱식을 잡을 수 있을까를 고민을 해줘야 되는데 x제곱이 있고 2xy가 있어. 그럼 우리 x제곱 플러스 2xy 플러스 뭘 생각해줘야 되지? 완전 제곱식이라면 y제곱을 생각을 해줘야 되죠. 자, x제곱 썼고 2xy 썼고 여기서 y제곱 하나만 갖다 썼으니까 y제곱 하나는 남죠. 이렇게. 그리고 이제 남은 식 써보면 플러스 4y 플러스 4는 0. 이렇게 되겠네. 됐나요? 자, 여기서 요렇게가 완전 제곱식, 요렇게가 완전 제곱식이 되겠죠. 그래서 요식이 x 플러스 y의 제곱, 요식은 y 플러스 2의 제곱 이렇게 되고, 자, 제곱의 합이 0이고 모두 실수. 그럼 어떻게 돼야 되냐면 얘도 0이어야 되고 얘도 0이 돼야 되겠죠. 그쵸? 그래서 x 플러스 y는 0이 돼야 되고 y 플러스 2도 0이 돼야 되고 y의 값은 마이너스 2하가 나오고 y 대입해주면 x 값은 2하 이렇게 구해줄 수 있죠. 그래서 xy의 순서상 x는 2, y는 마이너스 2. 자, 다음 미지수가 두 개인 2차 방정식의 해는 2, 마이너스 2 이렇게 구해줄 수 있게 되겠어요.